오늘은 새우 계란 또 이게 감자 장을 하고 있어요. 감자 조림을 하고 있어요. 새우하고 계란하고 저기 이 머위 다 넣고 자색 고구마하고 넣어서 감자 삶은 것을 약간 밑에 깔고 계란 삶은 거하고 감자 삶은 것을 밑에다 깔고 그 저기 저 양파 자색 양파도 이렇게 삶은 거에다 같이 이제 굴소스하고 간장 이렇게 하고 참치 액젓 넣고 마늘 생강 넣고 이렇게 짜지 않게 달콤하게 해서 머위를 넣는 이유는 이게 여름철이라서 쉬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위는 상하는 걸 방지해줘요. 염증을 인체에 가서는 염증을 제거해주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체질 개선에도 좋을 뿐더러 이런 음식에다 머위를 넣으면 음식이 여름철 음식이 잘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감자 삶은 거에다가 이 양념이 배일 때는 약간 새우의 깊은 맛이 나면서 참치 액젓 이런 굴소스랑 같이 들어가서 아주 향기도 좋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주 맛이 좋은 이렇게 새우장이 되는데 오늘은 새우하고 계란하고 통감자 삶은 거 삶은 것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이제 졸이는 거예요. 그래가 여름철에 이제 밥반찬으로 좋고 반찬 없을 때는 그냥 이 저기 오이냉국하고 새우 조림장에다 밥 먹어도 밥맛이 좋아요. 참 맛있어요. 입맛도 구는 음식이죠.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여기에 뭐 미네랄, 뭐 칼슘, 이게 철분 이게 다 넉넉히 들어있어서 완전 원푸드이면서도 완전 식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조합이 되겠어요. 아주 맛있겠죠?